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늘 광화문 유세에 깜짝 등장했는데 이 안 전 교수 오후에는 이 여야의 네거티브 경쟁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이 오후에는 이 문재인 후보 유세에 나타났습니다. 안 전 교수의 생각 잘 모르겠는데요. 이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전 교수가 최근 네거티브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대선판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안 전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과정이 이렇게 혼탁해지면 이겨도 절반의 마음이 돌아선다며 부끄러운 승리는 영원한 패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문재인 후보 측이 벌이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겁니다. 지금 대선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안 전 교수 측 핵심 관계자는 여야 전반에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와의 거리두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안 전 교수는 보란 듯이 문 후보 광화문 유세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유세차에도 올랐고 민주당의 상징색인 노란 목도리도 맸습니다. 제가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안 전 교수가 또 한 번 민주당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